안녕하세요. 이르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한류스타 배용준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용준 씨 공식 홈페이지가 최근에 문을 닫았죠. 뭐 홈페이지가 문을 닫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뭐 홈페이지를 옮기기도 하고 뭐 개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좀 접속하면 영어로 buy this domain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도메인을 팔고 있다. 그 얘기인즉 더 이상 이 배용준 씨의 이름 약자를 딴 이 홈페이지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겠다. 바로 이제 이를 두고 연예계에서는 아 이건 뭐 사실상 은퇴 선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까 배용준 씨 드라마 관련 사진은 2007년 태양사신기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드림아이 제작 발표회 때 사진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지금 2007년 8년 뭐 이쯤에는 뭐 한류 홍보대사 같은 걸 맡아가지고 뭐 청와대 가는 사진도 있고 뭐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때 당시 사진만 봐도 뭐 영부인도 나오고 다른 기업체 뭐 높으신 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한류 홍보대사로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사업가의 모습이 더 강하게 보이긴 해요.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은퇴를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본 은퇴 시점은 2007년이에요. 그게 마지막 활동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드라마는 2011년에 드림아이에도 출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림아이는 특별 출연 비슷하게 홍보할 때는 되게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왔죠.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이유는 이 드라마의 제작사가 키이스트였어요. 그 당시 배용준 씨가 이끌고 있던 회사였고 본인의 제작자였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는 제작자 겸 특별 출연을 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뭐 배우로 출연했다라기보다는 제작자로서 사업가로서 본인이 제작하는 드라마의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특별 출연한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연기를 하긴 했고 드라마에 출연하긴 했지만 이거는 약간 사업가로서 한 게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배우 배용준의 모습은 2007년에 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죠. 그런 연예인들 많이 있어요. 작품 활동 굉장히 오래 쉬면서 CF는 꾸준히 찍어서 지금도 CF에는 계속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배용준 씨는 CF도 중단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연예계 활동은 안 해도 공식 행사장 같은 데는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배용준 씨는 공식 행사도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그래도 한류스타로 이름 날리던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는 그래도 키스트 이끌면서 활동하면서 뭐 홍보대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배용준 씨가 뭔가 행사에 참석한 게 그 박진영 씨가 하는 성경 공부에 그게 또 한때 그 여러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논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성경 공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사에 배용준 씨가 있었던 게 언론에 포착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마저도 2018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연예인 하다가 남자 연예인들은 사업가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배용준 씨는 키스트를 이끌면서 사업가로 변신했었죠. 근데 그마저도 2018년에 키스트 주식 1945만 5071주를 전부 SM엔터테인먼트에 판매를 해요.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500억 정도를 번 것 같아요. 아마 배용준 씨 자산은 뭐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연예계인 활동하면서 번 돈도 많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주식도 500억 정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2018년부터는 사업가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정말 은퇴라고 한다면 이번에 홈페이지를 닫은 것보다는 2007년에 은퇴한 걸로 봐야 되는데 연예인에게 은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가 사실 가장 큰 의문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은 더 이상 운동선수로 활동을 못하니까 은퇴선을 한 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해서 뭐 방송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코칭 스태프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는데 연예인은 은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매체에서 굉장히 70년대인가 활동했던 여배우의 기사를 썼어요. 제 기억에 아마 소송도 걸고 그랬을 거예요. 난 이미 은퇴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 이런 그 일반인의 나의 모습을 기사화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은퇴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이분 요즘 연예계 활동하세요.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중견 배우가 젊었을 때 20대 시절에 활동하다가 활동 중단하고 한참 20, 30년 지난 다음에 중년 배우로 돌아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은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연예 활동을 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 부인 박수진 씨랑 아이들이랑 그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알 수 없는 게 당장 내년이라도 뭐 작품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연예인은 누군가 불러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본인은 은퇴할 마음이 없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 무슨 무리에 휘말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불러주는 드라마나 영화가 없으면 서서히 작품 활동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은퇴는 아니죠, 이거는.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연예계 활동보다는 사업가로서의 꿈을 키웠던 것 같고 그마저 정리를 하고 지금은 그냥 그 자연인으로 지내고 있는데 배용준 씨가 아마 뭔가 작품을 할 생각이 있으면 마다할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도 좀 생각 있다 하면 아마 그 책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내년에도 할수 있는 배용준 씨는 아직까지도 대중이 굉장히 기다리는 스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의지가 없다. 그래도 모르는 게한 10년, 20년, 벌써 2007년부터 따지면 거의 뭐 15년 넘는 공백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한, 또한 10년, 20년 뒤에 그때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중년 배우로. 활동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2, 30년, 10년, 20년 공백이 있던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당. 그래서 뭐 어렵게 지냈다는 얘, 뭐 이혼했고 뭐 누가 아프고 이런 얘기하면서 또 시청자들 그를 기억하는 또 시청자층, 그러니까 아침마당 시청층 나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아막 그래, 그러니까 뭐 세상 살이가 이래 뭐 이런 배우 씨가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고 가능성 낮아 보이지만 또 모를 일이니까 한 20년 뒤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퇴라는 단어는 연예인과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은퇴를 정식으로 선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근 영화 성덕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인 정준영 씨를 비롯한 그 당시 정준영 단톡방 사태 주인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이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 선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난 퇴출이 아니라 은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저 다시, 전 컴백 안 할게요. 다시는 안 돌아올게요. 뭐 이런 뭔가 사죄 차원에서 은퇴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별개지만 일반 연예인에게, 배용준에게 은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그러고 보면 배용준 씨 때문에 같이 관심을 많이 받는 연예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배용준 씨 기사는 그 연예부 기자들이 종종 썼던 기사예요. 배용준 언제 연기 재개하나? 아마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은퇴로 굳어지면서 그런 기사 많이 안 나오겠지만 과거에 많이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그래서 나와요. 그럼 배용준 씨랑 짝을 지어서 나오는 연예인이 누구였을까요? 원빈이 있죠. 많이 거론되면서 원빈. 원빈 부인 이나영, 김태희 뭐 이런 연예인들이 같이 묶여서 많이 기사가 나왔었죠. 그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태양사신기가 마지막 작품이지만 여하튼간 2011년에 드림하이에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어요. 그래서 태양사신기로 따지면 배용준 씨가 더 공백이 길지만 드림하이로 따지면 원빈이 더 공백이 길죠. 왜냐면 2010년에 영화 아저씨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원빈 씨 굉장히 톱스타였어요. 잘생겼고. 연기력에 대해서는 늘 이제 물음표가 붙죠.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면 연기를 어지간히 잘해도 못하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눈에 띄는 게 외모니까. 원빈 씨도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2009년도에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 출연하면서 연기력 논란을 많이 극복을 했죠. 봉준호 감독 영화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연기력이 입증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 세계적인 거장이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아 원빈 연기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작품 속 연기력에서 큰 칭찬을 받고 바로 2010년에 아저씨 찍으면서 아저씨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흥행력도 다시 한번 입증을 하면서 뭐 보통 연예인들한테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고 하죠. 연기력과 같은 어떤 본인의 그런 실력 하나의 날개면 또 하나는 흥행력이겠죠. 아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데 흥행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지는 아 연기력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노래도 저 정도 나도 할것 같은데 쉽지만 좋은 작품, 좋은 노래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흥행이 잘 되는 또 연예인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두 개를 다 겸비하면 굉장히 잘될수 있고 2010년에 원빈은 이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 다음에 그 때문에도 몰랐죠. 이렇게 공백이 10년 이상 길어질 거라고는 여하튼 오래 쉬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곁에 원빈은 늘 있어요. 한 번도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왜냐? CF는 계속 하니까. 뭐, 1년에 한편 정도 작품 활동하고, 휴직해 갖고, 이런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대중 가까이 있죠. 뭐 비난의 말도 많죠. 이게 뭐, 연예인이라고 연예계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CF로 돈만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나영 씨도 비슷하게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나영 씨는 약간 여자 연예인들은 이해해줘야 될 게, 출산 육아를 하면 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나영 씨는 원빈 씨와 함께 둘다 활동을 안 하니까 되게
그런 눈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나영 씨는 2018년에 뷰티풀 데이즈라는 영화를 찍고 2019년에는 TVN 드라마 로빈슨의 별책부록을 찍었기 때문에 그 원빈 씨나 이런 사례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졌죠. 물론 2019년부터 따지면 또 공백이 한 3년 정도 되고 있긴 하지만 뭐이 정도 공백은 뭐 많이들 있으니까. 그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찍었던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가 마지막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공백 한 2년밖에 안 되네 싶은데, 그전 작품은 2015년 드라마 용팔이었어요. 5년 쉬고 나온 거였죠. 그 전에는 2013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 지금까지 공백을 보면 3년, 5년 그랬던 거니까, 이번에는 지금 2년 됐는데 3년, 5년 늘어났기 때문에 또한 8년 정도 늘어날지, 이번에는 줄어들지 알수 없지만, 여하튼 작품 활동은 굉장히 뭐 10년 동안 한두편 정도 수준이니까 많이 안 하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김태희 씨도 그렇고 이나영 씨도 그렇고 늘 우리 곁에 있죠. CF는 요즘 찍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연예인 약간 분류를 나눠가지고 배우, 뭐 가수, 방송인에 CF 스타도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CF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근데 뭐 CF만 한다는 게어뭐 활동은 안 하고 돈만 벌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CF 업계만큼 냉정한 곳이 없거든요. 아무리 뭘 해도, 활동을 많이 해도 본인들의 어떤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안 되는 연예인을 CF 모델 쓰진 않거든요. 원빈 씨처럼 오래 쉬어도 여전히 그 CF 업계에서는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겠죠. 배용주 씨 소식이 워낙 다룰 일이 없었고, 예전에는 배용주 씨가 정말 스쳐만 지나가도 다 일면에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류라고 하는 게 물론 90년대에도 저기 베트남, 중국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 배용준 씨의 겨울 연가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한류가 될수 있구나. 오늘날 BTS가 전 세계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 그런 어떤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배용준 씨였어요. 연사마의 그 당시 일본 인기는 엄청났으니까. 그런 게 지금 후배들이 일본을 살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용준 씨가 뭐만 해도 다 기사에서 썼죠. 오죽하면 제가 배용준 씨가 다니는 뷰티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용실 앞에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배용준 씨가 나올까봐 취재하러 갔을까요? 제 기억에 거기가 학교 담벼락이고 바로 앞에 그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그 담벼락 옆에는 보통 이렇게 나무들만이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숨어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 취재하러 간 거였거든요. 일본 파파라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배용준 사진을 찍으려고 미용실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걸 취재하러 간 적이 있을 정도로 배용준이 꽤 많았고,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배용준 씨 뉴스가 없었고, 오랜만에 전하는 소식이 은퇴일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어서, 뭐 지금도 배용준 씨 팬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을 텐데, 뭐 연예인에게 은퇴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배용준 씨가 언제라도 좋은 작품이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잘 맞는다면 또 연기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 배용준 씨처럼 이렇게 뭐 연기도 잘하시고 뭔가 이 제작자로서 능력도 있고 하는 분이 연예계 활동을 안 하시는 건 약간의 재능 낭비가 아닐까, 이런 팬으로서의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